이렇게 산뜻한 기분으로 털. 오늘의 아이템 무엇인가요? 두 개. 클라뷰 블루 펄세이션 하이 커버리지 마린 콜라겐 아쿠아 쿠션. 진짜 길어. 짧게 말하면 뭔가요? 마린 콜라겐 아쿠아 쿠션. 뭔가 이름에서는 아쿠아 아쿠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페이스도 블루, 해양 신춘수에서 뭔가 이렇게 하셨나? 해양 콤플렉스 성분이 함유된 수분 쿠션! 쿠션이네요! 완전 좋은데? 오늘은 점점 예뻐질 일밖에 없겠네? 톡톡톡톡톡해서? 그래서 화장이 가벼워요. 네. 아니 그것도 그거, 그것도 그거요. 뭐라고? 깠어요. 되게 아쿠아예요. 까니까 더. 딥블루씨예요. 아주 깊은 바다에 평선을 한 21호? 23호. 오! 가격 나쁘지 않아요. 3만원인데 할인해서 24,000원에 팔아요. 보통 에어쿠션들 2만 얼마 하거든요. 생소한 단어가 있네요. 해양 콤플렉스? 라는 말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네요. 바다의 생명력을 가진 해양 콤플렉스는 항염 효과가 있어 피부를 진정시킨대요. 그리고 즉각적인 수분감과 윤기를 더해 피부에 건강한 활력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익숙한 단어네요. SPF 50+, PA++++.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언니가 알려준 것 같거든요. SPF 50+,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지수예요. 그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수인데 이게 둘 다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죠. 정확한 건 12회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쭉 보니까요. 쿠션의 원래 이렇게 기능이 맞나요? 정말 이게 다 되는 거 맞나요? 안티에이징도 되고 피부 미백의 톤 개선, 자외선 차단에 피부 진정 항염까지? 엄청난 쿠션인 거 본데 쭉 계속 털어볼게요. 오아시스 수분광 연출. 물광이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물광 피부를 오늘 드디어 연출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드디어 네가 해주는 거니? 이게 이름처럼 수분은 확실하게 지금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거 보니까 수분 기능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콜라겐 성분이 탁월한 피부 수분 유지 효과. 콜라겐? 근데 콜라겐이 뭐죠? 마린 콜라겐은 뭐예요? 콜라겐... 바보 같다 우리. 피디님까지 왜 그래요? 전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게 수분이 굉장히 많은 쿠션인 건 알겠는데 얼마나 커버될지가 되게 기대가 돼요. 수분이 많으면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게 마련인데 안 그렇습니까? 국민이 불의의견 한번 써봐야겠죠? 제가 많이 쓰는 일단 21호부터 얼굴에 발라서 예뻐져 보는 걸로.